이름하여 발로 밟는 족타면. 꼭두 새벽부터 사뿐히 치를 밟은 족타 반죽은 무엇이 다를지 기술자를 따라가 보는데, 반죽의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칼로 자른 뒤 안쪽을 살펴보니 정말 공기층 하나 없이 촘촘해진 반죽. 다르다 달라. 족타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면에 모든 기포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면이 쫄깃거리고 다 드실 때까지 면이 불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칼국수 면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차례. 반죽 기계 안에 밀가루를 탈탈 털어 넣더니 정체모를 가루를 가져와 밀가루 위에 잔뜩 뿌려준다? 냄새난다 냄새나. 비법 냄새가 나. 가루는 뭐예요? 아, 이거는 표고버섯 가루예요. 조미료 대신 단맛과 감칠맛이 나라고 표고버섯 가루를 넣고 있어요. 조미료 대신 표고버섯 가루로 건강까지 챙기고 적정량의 소금물을 넣어 반죽 시작. 기본 반죽이 완성됐으면 넓은 공간에서 반죽을 밟아줄 차례. 그런데 발로 밟기 전 기술자가 꼭 신경 쓰는 과정이 있다고. 발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위생상 비닐로 씌우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반죽을 신명나게 밟아주는 것. 언뜻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매일 몇 시간씩 밟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한 80kg 나가다 10kg씩 그냥 쭉쭉 살이 빠지고 있어요. 족타가 끝난 반죽은 통에 넣은 후 저온 창고에서 3일 이상 숙성시켜야만 진정 밀도 높은 반죽으로 재탄생한단다. 숙성이 끝난 반죽은 제면기에 넣어 여러 번 밀어낸 뒤 곱게 접어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데, 이때 옥수수 전분을 뿌려 반죽끼리 달라붙는 걸 방지해준다고. 그런데 갑자기 예쁘게 잘라놓은 면발을 주무르고 쥐어짜며 인종사정 없이 괴롭히는 기술자. 왜 이렇게 짓눌러세요? 이게 면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지금 기포를 빼는 과정이 지금 두 번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래하듯 면발을 주물러주면 쫄깃함이 극대화될 뿐 아니라 면이 쉽게 끊어지지 않으므로 칼국수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여기가 칼국수집인지 빨래터인지 헷갈리려던 찰나. 굉장히 꼬들꼬들해졌죠? 기술자의 손을 거쳐 어느덧 꼬불꼬불한 면발로 변신 완료. 한겨울에도 찬물 샤워는 필수 코스라는데. 전분가루나 밀가루 날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줘야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어요. 멸치, 황태포,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재료로 육수 진하게 우려낸 뒤 정성스레 만든 면발과 함께 버글버글 한 소끔 끓여내며 소칼국수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솔솔 도는 얼큰족타 칼국수 완성! 그야말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